네가 저기 신메뉴 한다 그래서 형이 전문가를 부를 거야. 아, 저는 아까 위해서 올라오시는데 아,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아마추어잖아요. 아, 그렇지. 프로님께 이렇게 오시니까 약간, 저는 아이돌 별로 다 안 좋습니다. 형님. 아, 둘 너무 잘 어울린다. 너의 아이돌이잖아. 너의 아이돌 아니냐. 우리 같은 사람이 네. 건강하게 오래 살아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아니,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. 그럼 맞아. 어, 그럼요, 형님. 주인, 너 운동은 안 하니? 운동 이제 수영하고 뭐 이렇게 해요. 형이랑 계단 한번 타러 가자. 탄다는 거는 움직이는 걸 타는 거지. 안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걸 타는 거야. 아, 역시 멋있다. 내가 김준호. 김준호.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제자리에 있는 자전거를 타는 거 가지도 않는 거야. 바보 같은 짓이 아니야. 가지도 않는 자전거를 그러니까. 제자리에서 왜 타고 앉아 있어?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요. 그 자리에서 뛰고. 아, 이해가 안 되나? 종호 형님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 하신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. 아니 근데 나도 쭉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날 야 이건 너무 했는데. 아 그래? 살짝 이제 사실 이제 뭐 간헐적 단식도 좀 하고. 아 그래? 네 간헐적 단식을 해? 네. 얼마나 쉬어야 간헐적 단식이 너한테? 뭐 이제 분기별로 하면. 분기별로. 아 그래? 진짜 이건 아니야. 내가 볼 때 한 너는 한 3일 안 먹어도 빼다 쓸 게 많을 것 같은데 몸에. 아유 의사가 그러더라고. 뭐라고? 한 달 굶어도 물만 먹어도 빈혈도 안 와. 어지러우면 그냥 그래. 진짜로 한 달 굶어도 아 빈혈도 안 와요. 좀 쓸 게 많아가지고. 그러니까 아니, 아니, 진짜 저는 경이롭습니다. 아 그래?